안녕하세요, 여러분. 쿠크다슬입니다. 제가 드디어 완전 빠르게 5만 명이 돼서 5만 명 기념으로 Q&A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같이 가실까요? 쿠크하세요. 쿠크. 다슬님은 찍먹파인가요? 부먹파인가요? 이건 바로 탕수육을 말하는 거겠죠? 저는 둘다 먹어요. 왜냐고요? 전 배운 사람이기 때문이죠. 전둘다 먹는데 대체로 찍먹을 하긴 합니다. 바삭한 걸 좋아하기 때문이죠. 아, 그리고 하버드대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저 하버드대 다니냐고 묻는 사람이, 진짜 진지하게 묻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하버드대 얘기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 길고양이를 조심하세요 유튜브 편을 보시면 제가 하버드 그 티셔츠를 입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 하버드대 나온 사람이야? 하버드대 나왔잖아.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마 방송을 하다가 썰이 나왔는데, 미선이랑 나 하버드대 푸드 경영학과 나온 사람인데 하면서 그렇게 된것 같아요. 왜 근데 사람들이 진지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버드대 나올 성적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가요, 여러분? 하버드대 나왔으면은 방송 안 했을걸? 그치?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웃어? 언니의 입학이 너무 부자연스러웠어. 동네에 나이 또래 분들은 많이 없나요? 계속 어른들만 우정 출연을 하시네요. 라고 말하는데, 저희 앞집에는 미선 씨와 미혜 씨가 있습니다. 두 분은 자매고요. 두 분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 방송에 가끔씩 나올 텐데, 요즘은 부담스럽다고 나오질 않더라고요. 저보다 인기가 많다고. 예. 자,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 그리고 시골 방송을 어떻게 하게 됐나요? 방송은 사실 옛날부터 취미로 가끔씩 켰어요. 제가 혼자 여행을 갔다가 심심해가지고 한번 켰는데, 그날 100명이 넘게 들어온 거예요, 첫 방송에. 그래서, 아, 이거 좀 할만하네 하고 슬슬 조금씩 키게 됐고요. 시골 방송은 서울 유학 때 이제 제대로 방송을 해보자 해서 키게 됐는데, 그때도 300명 넘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영월에 와가지고 집에서 조개 구워 먹는, 이게 팩트예요. 조개 구워 먹는 미애 미선 씨가 조개, 미애 미선 씨와 조개 구워 먹는 방송을 하게 됐는데, 그게 히트를 쳤어요. 그때 몇명 들어왔지? 겁나 많이 들어왔지? 2, 300?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진짜? 500 넘었었어. 와, 500이 넘었대요. 그때 히트를 친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아, 이거구나. 사람들은 시골 방송을 좋아하는구나. 게다가 이게 일석이조잖아요. 나도 집에 오고 시골에서 방송하면 방송이 더잘 되겠구나. 나의 정서에 더잘 맞겠구나. 해서 시골에서 방송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시골 방송의 좋은 점과 힘든 점은,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해 주는 게 그게 가장 좋은 점이죠. 근데 힘든 점, 그만큼 몸이 힘들어요. 몸이 고단해요. 여름에는 뜨거운 데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돌아다니지, 겨울에는 진짜 막 아파요. 손발이, 제가 수중냉증이거든요. 손발이 막 꽝꽝 얼어서 아픈데도 계속 이거 돌아다니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좋아하니까, 그게 가장, 더위 추위와 싸우는 게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바슬님, 어떻게 하면 그 텐션을 하루 종일 유지할 수 있나요? 하시는데, 진짜 저는 채팅을 보면서 떠들잖아요? 그럼 그냥 신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진짜 좀 억지로 짜내는 텐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채팅만 보면 신나가지고 떠들게 돼요. 여러분들하고 그렇게 푸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저는 미애 미선이한테도 많이 말해요. 애들이 좀 귀찮아하더라고. 방송이 끝나면은 얘네한테 무조건 전화를 해요. 영상통화로 절대 안 끊어. 내가 끊고 싶을 때까지. 뭐 해? 어디야? 밥 먹었어? 이러고 계속 말을 해요. 그냥 끊임없이 말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가장 행복했던 일한 가지와 지금까지 가장 슬펐던 일이 무엇인가요, 다솜님? 하시는데, 저는 살면서 행복하다고 느낀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요즘 들어 진짜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리고 슬픈 일은 무뎌져서 잘 모르긴 하는데,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게 가장 슬퍼요. 제일 슬퍼요. 안 떠나갔으면 좋겠어요. 님들도. 여러분들도. 제발. 떠나지 마세요. 다슬님. 이쁘다는 소리 맨날 들으실 텐데 안 지겨우신가요? 네. 늘 새로워. 칭찬은 듣고 들어도 늘 새롭고 짜릿해요. 어떻게 그러지? 너무 좋아. 행복해. 요즘 들어서 더 행복해요. 맨날 들어가지고. 도시에서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은 안 하세요, 다슬린? 하는데 하죠. 왜 안 하겠어요. 저도 사람인데요. 진짜 유일하게 드는 생각은요, 배달의 민족 켰을 때 텅 텅 텅 주위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마다 진짜 그냥 서로 갈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감자 vs 옥수수 포테이토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짜 자신있게 닭포테이토. 너는? 나 감자. 저는 진짜 감자칩 감자과자를 제일 좋아해요. 감자 최고! 다슬님은 시골 영향으로 그렇게 밝고 쾌활하신 건가요? 도시에 살아도 이런 사람 있을 거예요. 천성이 이랬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누구한테 잘 매달리고 누구한테 잘 앵기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밝게 하고. 그래서 맨날 자기소개서 쓸 때 저는 밝고 쾌활한 긍정적인 게 장점입니다 라고 썼던 기억이 있대요. 이건 좀 궁금할 수도 있어. 다슬님의 이상형이 진짜 궁금해요. 키, 외모, 그리고 성격, 연상, 연하 몇 살 차이까지 가능한가요? 근데 키는요 솔직히 옛날에는 많이 안 봤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좀 175는 넘었으면 좋겠고요. 외모는 옛날에 진짜 많이 봤거든요? 1도 안 봐요. 진짜 님들 거짓말 같죠? 야 미선아, 나 지금 외모 보는 것 같아? 아니요 진짜 안 봐요. 그치 진짜 안 보지. 요즘 진짜 안 봐요. 여러분 성격은 많이 봐야 돼요. 이상형은 성격이 제일 중요해요. 좋아야 합니다. 어른들한테도 잘해야 되고 예의 발라야 되고 저한테 제일 잘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도 잘해야 되지만 저한테 제일 잘해야 되고 모난 게 없어야 돼요. 연상 연하 몇 살까지 가능하세요? 하시는데 너무 많은 건 싫어요. 저 너무 많은 건 싫던데. 몇 살까지? 한 5살? 잘 모르겠어요. 기준은 없는데 너무 많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맞아요? 예? 다슬님 혹시 다슬님은 항상 생각하고 있는 콘텐츠가 있나요? 하시는데 저는 진짜 맨날 콘텐츠 생각을 해요. 머릿속에 너무 터질 듯이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안 떠올라요. 하지만 에브리데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세요. 치킨 vs 피자. 요즘엔 피자예요. 냉동실에 피자 있는데 데워 먹으면서 할까?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배고파져서 한 조각만 돌려볼게요. 나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났다. 보이시나요? 영롱한 자태가? 전자레인지에 피자를 돌릴 땐 소주컵에 물 좀 반이나 한 컵을 따르고 돌리세요. 팁입니다. 뜨거! 아 뜨거! 자 다시 시작하자면 다슬님 근데 방송 끝난 후에는 뭘 하세요? 하는데 요즘에는 자나깨나 유튜브 이렇게 댓글 계속 달아드리고 있었는데 하트 다 누르고 댓글도 간간히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좋은 말들 그런 거 다 확인하느라 바쁩니다. 평소에는 어땠냐면은 진짜 야! 평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누워서 빔 프로젝트 드라마 봐요. 펜트하우스 최고. 사랑해요 펜트하우스. 존재미예요 여러분. 요즘에 못 봐서 너무 슬퍼요. 동네 사람들과 대화할 때 천진난만하고 순수하시던데 실제 가식 없는 평소 모습인가요? 저는 솔직히 방송할 때 모습이 진짜 저의 모습 100% 1000%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너무 단답이신데요? 언제나 그 약간 방송에서 오버스러운 건 있지만 맞아. 그러니까 약간 좀 살짝 오바스러운 건 있지만 막 더 애교 부린다거나 더 훨씬 친근하게 막 훨씬 친근하게는 하지 않고 그냥 조금 아줌마 왜 그래요. 평소엔 이럴 걸 아줌마 왜 그래요
아닌데 너네 엄마한테는 아 아줌마 왜 그래요 이러는데 이건 우리 엄마잖아. 그냥 아 미애 미선 엄마한테는 그러는데 다른 분한테는 네 방송에서 더 살짝 오버하는 편이긴 한데 방송 잘 되고 오열한 횟수 궁금합니다. 저는 잘 울었어요. 저 방송 시작한 지 100일이랑 기념일마다 울었고요. 요번에 구독자분들 확 오를 때 댓글 달면서 울면서 댓글 달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눈물 잘잘 이러면서 댓글 달았어요. 진짜로 진짜로 그랬어요 여러분. 요번 떡상하고 난 이후부터는 두 번 울었습니다. 두 번? 두세 번 울었습니다. 두세 번. 제가 원래 눈물이 좀 많은 성격이어서 울보예요 울보. 다슬님은 MBTI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ISFP예요. 이 유형의 특징이 뭐냐면 관심받기 싫어하는 관종. 그러니까 내적 관종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딱 저거든요. 그리고 성인군자형이에요. 약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왜 될 대로 되라지.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MBTI는 ISFP입니다, 여러분. 성인군자야. 딱 저죠? 아, 그리고 마지막 연애가 언제인가요? 라고 하는데 또 증인을 한 분 모셨습니다, 여러분. 김미선 씨? 당신이 저의 연애 사정을 다 아시잖아요? 그쵸. 저의 마지막 연애는 한 언제쯤인가요? 2년? 약 2년.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약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연애. 할 마음도 없고 아직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 다슬님께서 직접 만든 음식 중에 가장 맛있는 게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솔직히 다 맛있었어요. 진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아, 진짜로. 영상에도 올라갔죠. 백종원 아저씨의 김치찜. 그거 진짜 역대급으로 맛있었어요. 그게 진짜 짱이었어. 아, 그리고 다슬님 구독자 애칭은 언제 만드실 거예요? 만드실 계획이라도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무조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창의력이 진짜 없어요. 창의력이 우물을 파도 없어요. 땅을 파도 없어요. 진짜 끌어모아도 없어요. 여러분들과 한번 토론을 해볼까 지금. 그리고 진짜 어이없는 거 학교 다닐 때 껌 좀 씹으셨나요? 올라간 영상 1집 메이크업 보시면 아시잖아요? 저는 그냥 약간 학교에서 개그캐였습니다. 여러 친구들하고 놀, 다 두루두루 노는 개그 캐릭터. 친구들 웃겨주고 행복해하는 그런 애교 부리고 가가지고 아! 가가지고 어! 이러고 어! 이러고 다니는 바보 같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아! 방송을 하고 나서 주변 반응은 어땠나요? 하는데 거의 주변에서 몰랐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슬슬 입소문이 타잖아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야, 너 방송한다며? 야, 나 너 방송 잘 봤어. 너 괜찮더라, 잘하더라. 너는 진짜 잘 될 거야 라고 했고 나중에 돈을 돈 빌려줘 돈 빌려줘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아, 그것도 있었어요. 야, 너 실물보다 못 나온다 라는 반응도 있었고 잘해라 근데 망해라 이러는 건 못 들어봤어요. 아 그리고 닷을이 뭔지 궁금해요. 아, 제가 맨날 그 생방송 때 닷을 등장 이러거든. 다에다가 디귿 받침에 을 등장. 야, 죽을래? 왜 시끄럽냐 솔직히. 다들이 닷을. 그래서 닷을이 됐고요. 닷을은 저를 그냥 지칭하는 단어고요. 살아보고 싶은 지역 따로 있나요? 제주도랑 부산. 저는 바다 근처가 너무 좋아요. 제가 산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말을 많이 하면 목이 안 아프냐는 질문이 있는데 목이요? 안 아파요. 말 진짜 많이 하는데 목 안 아파요. 근데 건조한 날 그때는 좀 아프고요. 지금은 지금 담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목이 아프긴 하네요. 이렇게 파스 지금 뗐어요. 이거 Q&A 영상 하려고 여기 원래 파스 이따만큼 붙이고 있었는데 여기 빨갈 텐데 좀. 여기. 이건 좀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다슬님한테 방송은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한테 방송이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거.
너무 너무 그건가요? 진짜로 네, 정해진 답은 아닌데 제 인생에서 지금 제 인생에서 진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나한테 기회를 준 거 그렇게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아까보다 많이 돌아가. 내일이면 낫겠다 언니. 엄마 아빠 파스 다시 붙여야 돼. 아 바슬린은 근데 앞으로 쭉 BJ 할 생각이야? 앞으로 쭉 방송 하실 거예요? 유튜브나 뭐 개인 방송이나 다 하실 건가요? 당연하죠. 제 인생에서 진짜 제일 잘 맞는 직업입니다. 저는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뚜들뚜들뚜들 컴퓨터 뚜들뚜들 하는 직업 절대 못하고요. 저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떠드는 거 제일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걸 쭉 로또 1등에 한 5번 당첨되지 않는 이상 쭉 갈 거랍니다. 쭉. 오케이? 그때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글님은 쉬는 날 뭐해요? 저는 최대한 누워있으려고 합니다.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할래요. 근데 그게 엄청 신나요. 다 몰아서 뭘 해야 돼요. 뭐 은행에 간다든지 뭘 하든지 다 몰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쉬는 날 사실 쉬질 못해요. 쉬는 날 쉬질 못해서 좀 힘들어요. 미안. 수정 부렸다. 힘들어 근데. 참고로 지금 시간 12시 17분이에요. 제가 12시 40분까지 끝내볼게요. 다슬님 잘 되면은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방송하실 생각 있으세요? 아니요? 절대 네버. 네이버. 네버. 절대 네버. 절대 싫어요. 왜냐고요? 배달 음식은 좋은데요. 지금 칠렐레 팔렐레 동네 마을 이거 다 휘저으면서 다니는데 도시에서는 못해요. 서울에서는. 아 그리고 이거 진짜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계속 아버지 얘기만 하시던데 가족 구성원이 대체 어떻게 되세요? 라고 하는데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아빠와 살았습니다. 패밀리는 father and me. 저 둘밖에 안 아 그리고 동생 구름이 시루랑 이렇게 넷이서 살고 있어요. 알콩달콩하게 알콩달콩? 그냥 전투적으로 살고 있어요. 다슬님의 장발을 너무 보고 싶은데 머리 기를 생각 없으세요? 하시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만큼 길렀다가 단발로 자르고 그때 완전 폭풍적으로 야 다슬 아이유다 내가 진짜 이 소리 들었어. 진짜 네? 트루! 야 죽을래? 다슬아 아이유다 야 죽을래? 이 소리 들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 뒤로 머리를 못 길렀습니다. 웃어? 이게 진짜 그래서 그 뒤로 제가 머리를 못 길렀는데 지금은 머리를 현재 진행형 ING예요. 머리 기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봤던 장발은 다 붙임머리였어요 여러분. 붙임머리를 지금 뗀 상태고 여태까지 유튜브에 있는 다 긴 머리들은 붙임머리였습니다. 오케이 깔끔. 눈이 막 무거워. 다른 BJ분들과 합방할 생각 있으세요 다슬님? 근데 저는 무조건 있죠. 제가 진짜 낯을 많이 가려서 저를 좀 케어해 주실 분들 네 저를 좀 케어해 주실 분들과 하고 싶습니다. 말 진짜 안 해요. 그나마 1대1이면 그나마 말을 하는데 좀 다수의 분들과 있으면 말 진짜 아, 알지? 난 낯 엄청 가리는 거 그냥 이러고 있어요. 님들 안 믿기죠? 진짜요. 진짜 레어 투. 앞으로의 방송 방향성을 어떻게 나아갈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요. 저 어떻게 해요? 알려주세요. 어, 진짜 궁금해, 그게. 마을 이장에 출마할 생각 있으세요? 예. 아, 저 진짜 진지한데요. 조금 나이 먹으면 진짜 마을 이장 출마하고 싶어요. 제가 이 젊은 패기로 한번 우리 마을을 휘잡아먹고 싶네요. 진짜 진지해요. 뽑아줘. 유튜브와 아프리카 TV에서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아까 말했잖아요. ISFP?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거기 때문에 아직까진 그렇게 막 딱히 깊게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방송하는 게 즐겁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게 진짜 즐겁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 그렇게 깊게 생각해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대망의 강아지들 키우는 동물들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구름이, 시루, 비숑 두 마리를 키우고 있고 구름이는 3살, 시루는 아직 1살 안 됐어요. 그리고 토끼 몇 마리를 같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건 아빠가 키워요. 구름입니다. 얘가 구름이고요. 별명은 구창석이에요. 구창석. 배우 고창석 아저씨를 닮았다 해서 창석, 구창석님. 얘는 둘째 시루, 첫째, 둘째입니다. 구름이는 3살 되었고요. 시루는 아직 1살이 안 되었어요, 여러분. 너무 귀엽죠? 보여줄까요? 응? 아직 꾸질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어, 시루, 시루 가야겠어. 우리 동물 친구들은 가볼게요. 안녕! 빠르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실버 버튼 받으면 뭐 하실 건가요? 난 당연히 10만은 당연히 넘는다고 본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실버 버튼 받으면 몇 날 며칠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끌어안고 잘 거예요. 거짓말 같죠 여러분? 아니 나 진짜 인증까지 할게요. 진짜 일주일 동안 진짜 몇 날 며칠을 진짜 계속 끌어안고 잘 거예요. 그리고 동네방네 다 자랑하고 다닐 거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건 진짜 웃긴 질문인데 바슬린 PT 운동쌤이랑 합방 계획 있으신가요? 저는 그래 딱히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PT쌤이 계속 배우님 저 대회 출마하면 그거 한번 찍으러 오세요 배우님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3대 500 치는 거 보여줄 테니까 한번 오세요 뭐 한번 이거 찍으세요 이러시던데요. 모자이크 처리만 되면 상관없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유튜브 출연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 다슬님은 스마트폰도 컴퓨터도 만지지 않을 것처럼 순수해 보이는데 어떻게 게임은 하시나요? 하는데 게임 진짜 좋아해요. 근데 방송에서는 솔직히 잘 안 해요. 그냥 혼자서 그냥 가끔씩 이렇게 하는 정도지 방송에서는 제가 이제 욕먹을까봐 무서워서 못합니다. 그리고 치킨 먹으려면은 몇 마리 이상 시켜야 배달 오나요? 하시는데 저희 마을에도 딱 하나 있어요. 배달되는 거 오늘도 시켜 먹었는데 그치? 오랜만에 먹으니까 더 맛있더라고. 오늘은 양념도 맛있었어. 맞아. 거기 근데 진짜 웬만한 메이커 조리 갈아요. 아 그리고 여러분 이거 진짜 나왔어요. 갑자기 구독자 수가 많아졌는데 어떤 심정이 드시나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막 경이로워요. 진짜 감격스럽고 막 여기서 막 벅차올라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진짜 그거밖에 말 못하겠어요. 구독자 너무 좋아. 짱이야. 하고 싶은 방송과 콘텐츠 있으신가요? 하는데 저는 진짜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아 이거 다른 사람들이 퍼갈까봐 좀 말 안 하려 했는데 시골지 서울 상경하다 콘텐츠. 제가 이제 서울에 가가지고 숙소에서 배달 음식도 시켜 먹고 서울 빌딩 숲도 보고 물론 봤지만 방송에서 보면 또 다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방송이니까 한번 가보고 싶어요. 결론은 배달 음식이 진짜 시켜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 현타 올 때는? 이라고 하는데 현타 올 때 있죠 여러분. 그거 바로 리액션 할 때 동막골 리액션이란 게 있어요. 제가 편집자님한테 사쿠란보랑 동막골 리액션을 한번 모음집을 내서 한번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리액션 할 때 너무 민망해가지고 현타가 와요.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 진짜 민망해서 제가 이런 거 진짜 못하는 성격인데 이런 거랑 막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심오해. 나한테는 결혼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기 낳을 생각도 있으세요? 결혼할 생각은 지금 왜냐면 좋은 사람 만날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전 좋은 사람 만날 것 같나요? 다음 연애? 만날 수 있죠. 희망을 가져요. 결혼할 것 같아요? 나? 언젠가는 할 것 같아요. 그래? 네. 저도 절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저의 꿈은 일찍 결혼해서 젊은 엄마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딱히 연애 생각도 없고 그리고 아기는요 아파서 못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무서워요. 겁나 아플 것 같은데 진짜 아플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영상에서 사투리 안 쓰는 것 같은데 강원도 영월에는 사투리 같은 거 없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가끔가다 사투리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영월에는 뭐뭐 하드래요 하드래요 그 동막골 영화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할머니들은 좀 강원도 사투리가 많지만 저희는 딱히 그치? 우리 없어요. 우리 없어요. 우리 없어요. 그러면 저 별로 없어요. 근데 가끔가다 막 툭툭 내뱉으면 어 강원도 사투리다 이렇게 하긴 하더라고요. 앞집 친구 얼공 가능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집 친구 씨? 절대 네버 없어요. 제가 얘 결혼식 때는 얼굴 공개할 거예요. 그냥 얘가 허락 안 해도. 그러니까 그때를 기억하세요. 기다리세요, 여러분. 삿대질하는 게 아니라 이거 화살표예요. 다슬님 방송 진행 능력은 타고나신 건가요? 라고 하는데 네, 제가 말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건 좀 타고난 것 같습니다. 소속된 회사가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 소속된 회사는 없습니다. 개인이에요. 겨울에는 야방보다 캠팡 위주 진행은 어떠실까요? 건강이 염려됩니다. 저도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처음부터 야방, 야외 방송을 하기 시작했고 계속 그걸 쭉 컨텐츠로 이어왔기 때문에 캠방을 집안에서 하게 된다면 시청자분들이 왜 캠방을 하냐고 막 하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캠방이 조금 부담이 됩니다. 무서워요, 사실. 조금 무서워가지고 저도 그러고 싶은데 약간 아직 좀 생각 중입니다. 가장 합방해 보고 싶은 BJ 물어보셨는데요. 네. 네. 그리고 후원 리액션은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졌나요? 하는데 앞에 게스트 분을 냅두고 제가 요리조리 원숭이처럼 괜찮아? 어때? 괜찮아? 어때? 괜찮아? 이러면 그때 뭐라고 하시죠? 별로. 그러면 이건 어때? 아까보다는 나은데 이것도 별로.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괜찮네니까.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배달 딱 한 가지만 된다면 어떤 음식이 먹고 싶으세요? 저는 무조건 초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밥. 아 진짜 초밥은 진짜 누가 만들었는지 진짜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 혼자도 텐션이 장난 아니신데 친구들 자주 보러 외지 다른 지역 가시나요? 네. 전혀요. 제일 좋답니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그쵸? 근데 너무 이거 하나? 나 옛날 사람 같아. 아 그리고 안스트님 이후 떡상은 자신이 마음에 드나요? 안 드나요? 라고 말을 해주시는데 저는 100% 1000% 1000% 마음에 듭니다. 너무 마음에 듭니다. 감사합니다. 계신 곳에 항상 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지나! 아 이거 하자. 평생 동안 샤워 안 하기 vs 양치 안 하기인데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양치 안 하기 하겠습니다. 근데 샤워 안 하기는 진짜 찝찝해서 못 참을 것 같아. 냄새나 차라리 한 군데에서 냄새가 나는 게 낫지 여기 전체 냄새가 나는 건 참을 수가 없어요. 누나가 다닌 초등학교, 고등학교, 학교 학생 수는 몇 명이었나요? 하는데 초등학생 때는 60명 정도였고 중학생 때는 한 30명? 2, 30명 사이였을 거예요. 고등학생 때는 300명? 야, 300명 정도 됐나? 네, 고등학생 때는 300명 정도. 목걸이 항상 하시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하시는데 제가 이 목걸이를 항상 해요. 항상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귀찮아서 귀찮아서 합니다. 왜냐면은 저는 계속 하면은 안 빼요. 이거 빼고 차고 빼고 차고 빼고 차고 빼고 차고 절대 못하는 성격이라서 귀찮아서 그냥 계속 몸에 달고 다니는 부적 같은 겁니다. 귀찮아서 안 빼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슝슝. 누나 사는 마을의 인구수가 궁금해요 라고 하시는데 저도 사실 몰라요. 그래도 좀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치? 저희 마을은 좀 활성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약간 좀 저희 마을이 번화가예요. 있을 거 다 있고 다른 마을은 없거든요. 다른데?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 없이 다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시나요? 근데 저도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거의 다 두루두루 친한 편이에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옛날부터 봤던 사람들이니까 다 웬만하면 두루두루 본인이 단발머리 잘 어울리는 거 안다 모른다? 전 긴 머리가 진짜 잘 어울려요, 여러분. 그치? 지금은 긴 머리. 다스님은 취미가 뭔가요? 스트레스 풀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스트레스를 푸는지 궁금해요 라고 하시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삭히고 쌓이게 만들어요. 왜냐면 스트레스 풀 게 없거든요. 그냥 울어요, 저는. 울어서 푸는 게 아니라 삭히고 쌓이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그냥 그렇게 살더라고요. 정말 안 좋은 습관이에요. 취미를 만드세요. 근데 저는 취미 할 게 없어요, 여기서. 그나마 좋아하는 거 막 소설책 읽기. 인터넷 소설? 최고. 로맨스 소설? 최고. 판타지 소설? 최고. 시골에 살면서 외로웠던 적은 없어졌나요? 저희 앞집에 미혜 미선 자매가 있거든요. 얘네 보면 가끔 외로울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둘이 정말 잘 지내거든요.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사이가 좋잖아. 근데 나도 누군가 있었으면 저렇게 지낼 수 있을까? 라는 진짜 한 몇 년에 한 번?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혼자가 편해요. 외롭진 않아요. 물 들어온 김에 노 저으셔야죠. 영상 더 자주 올릴 계획 있으세요? 하는데, 아, 노가 아니라 전 지금 모터를 달고 있습니다. 물 들어온 김에 모터를 파고 달아가지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스님은 방송하면서 마지막 목표가 뭐세요? 진짜 제가 제일 이루고 싶었던 목표는 저희 아빠 집 지어주는 거예요. 이게 할머니 때부터 있던 집이라서 좀 노후돼서 그 아빠 집 지어주는 걸 제일 마지막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21년에는 뭘 하고 싶으세요? 새해 목표가 뭐세요? 라고 하는데, 아무 탈 없이 무난하게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냥 이게 제일 소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봐주시느라 너무 고생했고 5만 명까지 달려와 주시느라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름을 알릴 수 있게 도와주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김미선도? 안녕! 쿠바! 감사합니다.